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에서 적발된 성매매 282건 가운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진 걸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채팅 앱 성범죄가 10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가출 청소년들이 쉽게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사건 후에서 취재했습니다. 집을 나와 거리 생활을 한 중학생 김모양.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는 김양은 생활비가 떨어지면 힘든 아르바이트보다는 범죄인 줄 알면서도 성매매에 나섰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40대 남성과 성매매를 하던 김양은 결국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채팅 앱이 단순한 만남의 수단이 아니라 범죄에 악용되면서 어린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저희 학교 어떤 애가 여자애가 랜덤 채팅에서 만난 사람이랑 먼저 교제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김양처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범죄에 빠져드는 청소년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 단속 건수는 해마다 10여 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10배 가까이 증가한 97건으로 전체 성매매 건수의 34%가 넘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직접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특별한 가입 절차 없이 성별, 나이 정도만 입력하고 손쉽게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20대 여성으로 설정하고 접속하자 수십 개의 쪽지가 쏟아집니다. 노골적인 성매매 메시지도 보입니다. 친구들이랑 장난 삼아서 한번 깔아보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는 그냥 처음엔 재미로 했는데 저희가 미성년자라고 했는데도 괜찮다고 계속 만나자고 해가지고 무서워서 바로 어플을 삭제했었어요. 가입할 때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이 어렵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상대방 화면도 삭제돼 성매매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길 수 없습니다. 또 몇몇 채팅 앱은 화면을 캡처할 수 없도록 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단속이 힘드냐면 그분이 이제 저희 만나기 전에 그런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면 이전에 그냥 성매매 비수는 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 성매매가 위험한 이유가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 서비스 중인 익명의 스마트폰 채팅 앱은 300개 이상.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청소년들은 채팅 앱을 통해 조건 만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은 감금과 성매매 강요 등 2차 범죄까지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조건 만남 경험 청소년들 그 실태조사 통해 봤을 때 10명 중에 7명이 그 성매매가 가능한 어플을 이용해서라고 지금 실태조사 결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청소년들이 그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런 그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하지만 현재 마련된 법안은 없는 상태. 성인 인증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은 먼지만 쌓인 채 폐기됐고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발의조차 안 됐습니다.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대화에 대해서 성매매 대화를 알아보려면 감청을 해야 되는데 이 감청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뒷짐 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채팅 앱을 통한 성범죄가 어린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우였습니다.